이유로 결정하셨나요? 결정하셨다는 건가요? 지난 2월 1일 정치권을 덮친 거대한 충격파. 대선 전국의 향배를 바꿀 결정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유력한 대선 주자였음에도 언론의 공세와 검증을 이겨내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사라지자 발걸음이 더 빨라진 문재인 전 대표. 일정 여섯 개나 소화하셨는데 피곤한 일 안 됐어요? 힘듭니다. 예, 혼밥도 하고 때로는 혼술도 하고 예, 뭐 그저 뭐 밥 많이 먹고 열심히 다니는 거죠. 예. 충남의 아이돌로 불리며 최근 급부상한 젊은 피 충남도지사 안희정. 조심조심. 저 소방차 지금 가고 있지? 저기 지금 완전 재진 종인데. 왜 지금 불안했을까? 철수는 더 이상 없다. 5년을 기다려온 재도전 안철수 전 대표.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텐트는 가설 건물이지 않습니까? 바람 잘 들어오고 춥습니다. 저는 텐트보다 집이 좋습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뜬 이재명 성남시장. 그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다 끝났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쓸 일이 있어야 될 텐데. 반갑습니다. 환영합시다. 보수의 적자인가, 배신의 아이콘인가. 개혁 보수의 가치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겠죠.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길을 잃은 대한민국. 초읽기에 들어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새로운 5년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가. 정권 교체냐, 보수 정권 재창출이냐. 대선 빅뱅은 이미 시작됐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대권을 향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MBC를 찾았다. 예.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 예, 내가 고르죠. 아, 고르셨어요, 예. 직접? 아, 이게 대표님이 고르시는군요. 어. 우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의 장. 텔레비전 토론회 녹화를 위해서다. 변화를, 예, 천천히, 예, 예, 여성스럽습니다. 네, 다르게요.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아직도 예. 어색하다는 문 전 대표. 네, 예. 이번이 두 번째 도전. 그는 단도직입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저는 재수생입니다. 절박합니다. 왜 문재인이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적폐청산, 국가대개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어제 PD수첩은 문재인 전 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네, 김영기 PD입니다. 수석 PD수첩. 예, 예, 예. 모든 사람과 악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하는 문 전 대표. 오래전부터 이번 대선을 준비해온 그에게도 조기 대선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 하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는 전보다 더 확고해졌다고 했다. 뭐 이렇게 지난번 대선 패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제 송구스러운데, 그런 한편으로는 좀 하늘이 저에게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맡으면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국민들 쪽으로 보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훨씬 커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의 책임자로 국민들께서 저를 지금 지목을 해주고 계셔서 저로서는 아주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노무현의 친구, 친노의 맏형에서 이제는 명실상부 야권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성장한 문재인. 2012년에는 선비 같았던 사람인데 요즘 보면은 정치 지도자로 바뀌어 있더라. 그러니까 2012년에는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면 호랑이 등에 탄 선비, 남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등에 태워진 선비였는데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실제 스스로 말에 올라타서 진두지휘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 감동 그리고 그 여운 그리고 최근 책을 출간한 문 전 대표의 부 콘서트가 열린 현장. 아이돌 공연장 못지않은 열기, 4천석의 좌석이 매진될 만큼 열기는 뜨거웠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왜 문재인이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셔요? 예, 제가 제일 낫지 않냐. 첫 대선과 달리 여유 있는 모습. 지지자들의 기대치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 문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잘 안 드려도 네.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표한테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 것 같고 미래의 대통령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이후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조사에서 2위와 무려 15% 이상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다 조사를 해보면 충성도가 누가 제일 높으냐. 그러니까 끝까지 그 후보를 계속 지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것이 바로 충성도거든요. 그런 충성도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충성도가 거의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도 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문 전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된 건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지난 7일에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대전 충청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다. 어린이 재활병은 꼭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네.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선 문 전 대표. 오전에만 3개의 일정이 연달아 이어질 정도다. 점심 식사도 간담회와 동시에 진행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임을 내세우며 대세론 굳히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의대에선 여성 비율이 3분의 1입니다. 네, 과기계에는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여성 진출 확대, 그러면 뭐 참여정부 또 문재인 아닙니까? 참여정부 때 고주제 대비하면서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또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 그래서 최초의 여성 총리, 드디어 제가 지난번 대선 때는 문 전 대표는 20대에서 40대까지 진보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모든 지역에 고른 지지를 받는 국민 통합 대통령을 꿈꾸는 그는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선두권이다. 예, 제가 당진을 가야 해서요. 예, 빨리 떠나겠습니다. 대전에 이어 당진으로 달려간 문 대표. 세계 최대고요. 국내 최초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등 생활 밀착형 관심사와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디테일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일정을 할애했다.
그렇게 일정을 모두 마치니 어느새 해가 진 저녁 시간. 들어가는군요. 예. 일정 여섯 개나 소화하셨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힘듭니다. 숨 돌릴 틈 없는 스케줄. 그는 한 발 앞선 대선 행보를 밟고 있다. 가장 많은 취재진과 캠프 실무진이 현 1위 주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힘듭니다. 솔직히 그 보통 때는 주로 등산으로 체력 관리를 해온 셈인데 못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뭐 그저 뭐 밥 많이 먹고 열심히 다니는 거죠. 네. 예. 끼니는 제때 좀 드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다행히 네. 예, 먹는 것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네. 요즘 사모님도 일정이 좀 많으셔서 그 사모님께서 식사를 못 챙겨주실 것 같으신데. 예, 그럴 때도 꽤 있는데 그냥 혼자서 대충 그렇게 뭐 챙겨 먹고 다닙니다. 예, 혼밥 하시나요? 예, 혼밥도 하고 때로는 혼술도 하고. 예.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도 탈락했지만 문재인 대세를 위협하는 새로운 다크호스는 등장하기 마련. 반기문을 지지했던 갈 곳 잃은 표심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해요. 황 대행은 설 연휴를 전후로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구새누리당 측도 황교안 띄우기에 나서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대선 출마 하나요? 그거 있잖아요. 예. 뭐 저도 모르는 일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행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거 대선에 나와야 된다는 황교안 권한 대행이 그거는요. 네. 이게 누가 뭐 나와라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거죠 지금. 예. 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황 대행을 두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황교안 대행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층은 역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입니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장노년 가운데에서는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만은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황 대행과 함께 떠오른 반기문 수혜자는 다름 아닌 안희정 충남지사다. 충청 표심을 흡수한 젊고 포용력 있는 이미지의 안 지사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꼽힌다. 상승세를 타면서 황교안 대행과 지지율 2위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몇 시 차예요? 천안에서 좀 도착하셔서 한 30분 정도 인터뷰 하신 다음에 천안에 상승하실 예정이어서 3시 54분 기차 타실 예정입니다. 네. 일정이 잘게 쪼개져 있으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정 업무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그러시나요? 예. 네. 날씨가 좀 춥고 이렇게 일정도 많으시고 그러면 건강 관리나 이런 거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아, 지금 감기가 한 일주일 이상 고생했습니다. 이제 조금 뒤끝인데 네. 설 연휴 끝 무렵에 그때 그 좀 도깨비 패러디 영상물을 찍자고 해서 한 서너 시간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데. 최근 SNS에 한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홍보 사진을 올려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고양이 떡볶.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네요. 하시고 약간 스탑. 안희정 캠프 내부에서는 젊은 층 인지도가 낮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 인지도가 오르면 본인들이 지금의 인지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보셨겠지만 설 전후로 집중됩니다. 워낙 도정 업무와 대선 관련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 뭔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뭐 사고 난 답다. 뭐니 저 불난 거인가? 차량이야? 웬 차량이지? 조심. 뭔 차량이 왜 저기도 불이 났을까? 저 소방차 지금 가고 있지? 저기 지금 완전 재진데? 종인데? 왜 저기도 불이 났을까? 저 119가 다니고 왔다. 고령 인구가 많은 충남에서 8년째 도지사를 맡으며 어르신들을 깍듯하게 모셔왔다는 평을 받아온 그이지만 아직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자평한다. 그의 선거 전략은 무엇일까? 안희정은 안희정으로 그냥 봐주십시오. 그 소신이 이 시대의 국민의 요구에 맞는다면 부르름을 받을 것이고 이 시대에 조금 빠르다든지 또 이 시대와 너무 안 맞는 늦은 시각이라 한다면 선택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국민께 자기를 알리는 것이 유일한 선거운동입니다. 네. 그게 유일한 승리의 전략입니다. 네. 줄곧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지지율은 지난주 16%까지 치솟으며 문 전 대표를 위협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미지는 젊게 가져가면서 정책은 중도 보수층에게 어필하는 것. 12시 30분에 끝나요?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안 지사는 사드 문제 등에 있어 다른 야권 후보들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도 계승할 수 있다고 말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수 진보 정당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을 제안한 안 지사. 진보와 보수의 단점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다 못 다 이뤘던 대연정.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연정하라고 만들어놓은 헌법입니다. 대연정은 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드러내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꺼냈던 대연정론. 노무현이라는 같은 뿌리를 둔 두 정치인이지만 자신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했음을 내세우는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연정이라는 게 사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연정 제안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 지지자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은 건드렸던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제 그 뭐 당내 경선에서 당 지지층한테는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들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야당 주자냐 여당 주자냐를 떠나서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선 주자가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이끌어내고 있고 고맙습니다. 대연정 카드는 야권 내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 상승에 큰 몫을 했다. 아십시오. 네. 지금 원래 바른정당과 원래 새누리당까지도 포함하는 대연정을 누구를 염두에 둘 거 없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저는 가능하면 과반 겨우 넘기는 소연정하지 말고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연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내 또 다른 경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광장의 촛불 민심을 대변하며 순식간에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기존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저하며 퇴진을 요구할 때 하야와 즉각 탄핵을 외치며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여권과의 대연정론을 제안하자 즉각 이를 비판하며 나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청산해야 될 적폐 세력들과 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청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건 결국 우리 천만이 넘는 우리 촛불 시민들, 국민이 원하는 바들을 그야말로 무시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비현정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뭐 사과를 요구한다, 촛불 민심에 위반한 거다 이런 발언을 좀 했는데요. 네. 어떻게 진짜 앞뒤 맥락이 뭔지 모르겠네. 웬 뜬금없는 사과입니까? 네. 하지만 한때 16%까지 올랐던 그의 지지율은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이재명 시장의 소신은 무엇일까? 색깔이기도 하고 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재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또 재벌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시면 저는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지지율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정치인과 달리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것에도 서툴다. 잘 좀 변장시켜 네. 주세요. 신발이 아주 편한가 싶네요. 아, 그래요. 편하게. 메이크업은 좀 익숙하시죠? 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미용사께서 훌륭하신 거예요.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네,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었어요. 아이고, 이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좁은 지지층과 당내 세력 부족으로 인해 동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이재명 시장. 네, 전국적 인물들하고 지금 저는 아무래도 지역 지방에 이제 변방에 있는 사람이니까. 성남시가 누가 변방이라고 하는지. 기초 자치단체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의도 또는 중앙 정치권 이런 곳 소속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는 정...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서 일궈낸 복지 성과를 자신의 자산으로 내세운다. 당선되셨을 때 국민들께 드리는 큰절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절 해주시면 성남시의 부채를 청산하고 복지 정책은 확대시켜 높은 시정 만족도를 얻어낸 이재명 시장.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당내 좁은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네,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쓸 일 있어야 될 텐데. 본선에 나가시면 쓰게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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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는 위안부 합의, 노동 문제 등 진보적 이슈에 보여온 선명성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탄핵 가결이 된 후부터 다시 이 나라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검증이 덜 됐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망설이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선 국면이 되면 뭐 다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내용도 있구나라고 하면 다시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항상 잘 잤는데. 네. 멀리 빠야 되나? 오늘 굉장히 춥다 그러던데 지금 나가서 뛰나요? 아니면 좀 이따가 하나요? 8시 반에 나가시죠. 8시 반에?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터뷰 장소 먼저 좀 한번 보시는구나. 예, 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후보의 일정을 밀착 취재하겠다는 PD수첩 제작진을 선뜻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정치 6년차 안 전 대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부인 김미경 교수도 함께했다. 이것만 입고요? 네. 이거 말고? 네. 이것만 입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보죠. 그렇죠. 너무 추우면. 오케이. 네. 그러면 저는 모자. 저 끝에서 취미가 마라톤인 부부는 바쁜 대선 일정 중에도 꼬박꼬박 인근 중랑천으로 향한다. 여기 새도 많아요. 여기 오리도. 가진 게 체력뿐이라고 말하는 안 전 대표는 스마트폰으로 운동량과 심박수를 늘 관리한다. 돌아오시나요? 2.5km 갔다가 2.5km 옵니다. 좀
하시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의정부, 그러니까 서울시 넘어서 의정부까지 가야 2.5km 돼요. 복잡하실 때 좀 뛰시나요, 그럼? 머리가? 예, 복잡할 때 뛰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절로 이제 생각도 정리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의사, 교수, CEO를 거쳐 정치인의 아내가 되기까지 부인의 마음고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야 워낙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정말 뭐 큰 걸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뭐 노벨상에 가까운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 그런 것을 저도 지원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학자의 아내로서 지원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걸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때가 제일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풀어드렸어요?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고 그랬죠. 제3지대 후보로 조기 대선에 뛰어든 안철수 후보. 그는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전국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분이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대선에 대한 기준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순간에 새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내준 안철수 전 대표. 중도 성향의 합리적 개혁 세력을 표방하며 제3지대를 개척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무리 새누리당이나 또는 바른정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이제 다음은 정권교체의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양자 대결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새누리당 성향의 지지정당의 후보는 20% 미만일 거다. 나온다 한들 그래서 80%를 놓고 유권자를 놓고 자기와 안철수 본인과 문재인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상 안 전 대표가 잘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는 이번만큼은 철수하지 않는 배수진의 각오로 반드시 대선 본선 레이스를 완주해 명승부를 펼쳐볼 결심이다. 만나뵀던 많은 분들이 다시 제 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철수라고 말입니다. 단디히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세론 차단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중도 연합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주 통합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역시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바른정당도 국민의당을 향해 스몰 텐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제3지대 연합은 가능할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선의 상황 속에서 대선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연대를 하는 쪽이 이겼어요. 연대를 하지 않는 쪽은 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고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연정이나 연대 형태로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 후보 세력을 모으는 대통합, 즉 빅텐트론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제3지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여권인 바른정당과 야권인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 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인 국민의당이 탄핵의 공범으로 비난받는 길을 택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은 현재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남 지역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1위권을 유지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막판에는 모르죠.
호남이라는 데가 야당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한 달 전 정도 되면 안철수를 쫓아다니면서 막 단일화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겠죠. 야권 단일화의 패배, 지난 대선에 완주를 하지 못한 만큼 이번 대선 완주에 대한 그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빅텐트론 등 당내 연대 논의 동안 그는 사실상 거부했다. 텐트는 가설 건물이지 않습니까? 바람 잘 들어오고 춥습니다. 저는 텐트보다 집이 좋습니다. 연대 시나리오가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중요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연대 없이 각자가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주장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또한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유승민 의원은 칼퇴근법, 창업하고 싶은 나라 등 일자리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당시 새누리당과 선을 긋고 탈당을 했지만 지지율은 아직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은 3.9%로 자유한국당의 미는 황교안 대행의 4분의 1 수준.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과 10% 이상 차이가 날 정도. 궁지에 몰린 보수의 위기 타개를 위해 유 의원은 얼마 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지금 상태라면 아마 보수 후보가 진보 후보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은 보수 후보가 정말 경쟁력 있는 보수 후보가 나와서 이겨주길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열망,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막판에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당내에서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현실적 보수 후보 단일화, 특히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후보 단일화 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정당을 창당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보수끼리 뭉쳐서 진보와 겨루자, 이것은 스스로 음방선거를 지자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예, 저는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변화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당내 또 다른 대선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 것은 해당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영입해 몸집을 키워가길 기대했던 바른정당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반 총장만을 바라보며 자기 당 후보를 띄우는데 소극적이었던 바른정당은 사면 초가에 처해 있다. 바른정당이 당별 지지율 최하위로 추락하는 사이 보수 라이벌인 자유한국당은 세를 결집하며 지지율 2위에 올랐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갑시다. 예, 건강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유승민 의원은 경남 거제 울산 경북 지역을 찾아 전통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예예, 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수층에게 보수 적자로 인정을 받아야 대선 후보로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의 절박함에도 이틀 전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졌다. 그래서 저는 많은 보수층들이 지금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고 좀 자기 의사를 표현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면 그분들이 마음을 결정하실 때 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알리고 제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 만들 건지를 잘 알려서 그분들 마음을 얻도록 하는 길밖에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결집력도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빨갱이 아닙니까? 네? 빨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요?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다음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철새같이 하고 배신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바른정당 그리고 지금 이 새누리당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겠죠. 이 당이 후보를 제대로 못 내고 있잖아요. 후보를 내봤자 가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남경필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올망졸망해갖고 지지도가 크지를 못해요. 왜 크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정책은 진보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지할 밖에야 차라리 문재인을 지지하고 안희정을 지지하고 말지 굳이 내가 유승민을 지지하고 남경필을 지지를 할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이대로 그러면 아무런 그 자기들을 어떤 대표하는 아무런 후보를 못 만들어내고 끝을 낼 거냐 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았다. 그러나 대선 후보 아닌 듯 대선 후보 같은 황대행의 행보에도 그의 지지율은 꾸준히 2,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건빵 맛은 여전하네. 이렇게 되자 그의 출마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처음엔 출마를 부정하던 황대행도 최근엔 입장을 유보하는 듯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소만 짓고 계세요. 네, 정말 기자들이 많이 붙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도 정말 미소만 짓고 계신데 행보를 보면 적극적이죠. 네, 아주 적극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만 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많은 각계각층을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를 출마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적극적인 행보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중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국무총리를 만족하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뭐 편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정치인이라면 지금이 혹이죠, 사실은. 황대행의 출마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의 지지율은 15%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은 황대행과 독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금 만약에 황교안 대행께서 내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내각 장악력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적 지지 여론이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20%대로 올라가고 국민들의 열망이 그 황교안 대표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왜 마다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직을 맡았던 황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최근 특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지만 황대행 측이 사실상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해 보수 지지층의 자신에 대한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에서 30일 수사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그의 행보에 보수층 내부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질이 뭐 대통령을 할 만한 자질이 있냐 없냐 따지기 이전에 그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재임 중에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실제 황 대행의 출마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군들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저 청와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 태극기가 앞으로 더 많이 모여야 되겠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층의 결집이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보인 후보는 10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다. 저는 과거 운동권에서 좌파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파 정치인이 됐습니다.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좌우를 알아야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또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핵무장을 통해서 핵을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억제 방법이고 압도적인 수치로 탄핵이 가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 등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탄핵 심판은 3월로 넘어간 상황. 대선 일정을 논하기 전에 탄핵 기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탄핵에 대해서 꼭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겠다. 또 탄핵이 반드시 되도록 당도 후보들도 또 우리 촛불 시민들도 조금 더 노력하고 뜻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정권 교체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특검 연장 및 헌재 탄핵 인용을 외치며 함께했다. 현재의 상황을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것. 대세론을 흔드는 요소는 내부에서도 불거졌다. 문 전 대표 측이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정말 저는 대표님께서 현역 복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전인범 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캠프의 인사 검증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전인범 장군의 국방안보 능력을 높이 사서 그분을 우리 국방안보 분야의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고 제가 그 부인을 뭐 자문용으로 모신 바는 없습니다. 문 전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다. 전인범 전 사령관의 SNS 글까지 함께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국은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권력의 주변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민심이 정말로 격렬하게 출렁일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돌풍을 일으키며 대선 후보 지지율 2위까지 올라선 안희정 충남지사의 중도 보수 성향 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안희정 지사의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서울 거주 30대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발언, 대연정 발언이나 이런 것이 지지층한테나 혹은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정치 외연을 확장할 수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거쳐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진보 성향으로 승부를 거는 이재명 시장과의 2위 싸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안 지사는 지난 주말 전통 지지층인 호남권 당내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호남에서 지지율 2위 이상을 거둔다면 대역전극도 가능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대개 변화를 굉장히 추구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마음을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아마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2위 싸움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겁니다. 지금은 여권이 이 박근혜 그 정권의 잘못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질이 멸렬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선거 시기가 되면 여권이 다시 결집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당 대선 주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제가 가장 앞서가는 맡은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정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진보 보수의 이념을 넘어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간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다. 사실 정치가 뭐 생물 같아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예측하기 어렵고 뭐 그런 어떤 정치가 주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어떤 속성에 의한 판의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그걸 기회로 만들어서 치고 올라올 거고 어떤 후보는 그 기회를 못 잡고 존재감이 없어질 거다. 근데 난 아직 시간이 있다고 봐요. 이 보수층이 임계쯤에 그 이르려면 나는 그 시점을 탄핵이 인용되든 혹은 기각되든 결정 시점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새로운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후보는 반드시 나타날 것 같고 또 그래서 그 승부에 있어서 양강 구도로 간다면 이건 51대 49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거 구도는 안개 속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마음이 바빠지는 대선 후보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엔 걱정이 우선한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신중하게 5년간 우리의 삶을 책임질 리더를 고를 시점 다가오고 있다.